면접 때 제발 이것만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대답이 질문과 상관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뇌정지가 옵니다. 그냥 새하얘지는 거예요. 말 잘하는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머릿속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좌회전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 멈춰라. 이봐, 멈춰라 제발. 그런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 면접 자리이고 긴장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앞전에 이상한 근거로 무언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건 결코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임원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은 내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면접자가 이상한 말을 하면 탈고 계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구나 라고 판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내가 이미 머릿속에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요, 그때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의도한 바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정하시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이 톨게이트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면접자가 계속 밀고 가면 면접관은 바로 캐치하고 꼬리 질문으로 팍팍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압박 면접이라고 하죠. 내상을 입고 그때부터 이 병풍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